양산 씨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원인과 함께 양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양산 지역 미분양 주택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산시 전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지정된 건데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지정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양산의 미분양 주택 규모는 지난 4월 86가구에서 5월에는 153가구, 6월에는 839가구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심각합니다. 양산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달 들어서 1700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질 가능성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설 회사는 주택 공급을 위해 땅을 살 때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미 땅을 구입했다고 해도 분양 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늦기 전에 주택 공급 과잉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 같은 현상 속에서도 최근 양산 지역의 한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는 225세대 모집에 1만 천여 명이 몰려 48.9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예, 전세시장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매매 가격은 오르긴 해도 지난해 같은 급등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라는 전국적인 분위기 속에 거래량은 줄었지만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미분양 증가 우려 속에서도 신축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중소도시에서도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